2021년 겨울호 장애를 넘어 사이를 잇다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목차 1페이지 인사말 복지관 이용자 대표 윤창세 2페이지 사진으로 보는 우리 복지관 7월에서 12월 복지관 사업 및 행사 안내 4페이지 주요 사업들을 모아 복지관 사업 소개 9페이지 장애인의 홀로 소개를 돕는 활동 지원 어플 10페이지 마음을 토닥토닥 생활 속 재활 활동 심리 활동편 11페이지 건강한 먹거리로 든든한 겨울 나기 굴전 만들기 12페이지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 안내 13페이지 자원봉사자 인터뷰 오수민 자원봉사자 14페이지 후원업체 인터뷰 파리바게트 공주신관점 공주다살림 사회적 협동조합 16페이지 공주시 복지지도 18페이지 이용자 모집 주간활동지원 직업적응훈련반 19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발달성별검사 보이는 라디오 20페이지 후원 및 자원봉사 21페이지 2020년도 결산 1페이지 인사말 안녕하세요.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 대표 윤창세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어지러웠던 2020년이 저물고 어느새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온 세상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복지관을 이용한 지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역 주민들과 행복을 나누는 공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곳,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지역 안에서 다 함께 빛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2021년에는 모두의 환한 미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하며 독자 여러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 대표 윤창세 2에서 3페이지 사진으로 보는 우리 복지관 2020 공주시 제가 장애인 전수조사 2020년 6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오감활동 천아트 2020년 6월 11일에서 12월 10일까지 오감활동 점토 2020년 6월 11일에서 11월 12일까지 사회복지 현장실습 2020년 7월 15일에서 8월 11일까지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복삼계탕 나눔 2020년 7월 16일 기능향상지원 그룹활동 2020년 7월 23일에서 11월 5일까지 발달선별검사 2020년 8월 1일에서 현재까지 기능향상지원 온라인 보호자 교육 2020년 8월 18일에서 8월 25일까지 쉼 프로그램 힐링키트 전달 2020년 9월 7일에서 9월 11일까지 제가 장애인 전수조사 FGI 1차 장애인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2020년 9월 9일 평생교육 홈 프로그램 키트 전달 3회 2020년 9월 15일에서 9월 28일까지 복지관 개관 1주년 2020년 9월 23일 추석 명절 나눔 행사 2020년 9월 28일에서 9월 29일까지 제가 장애인 전수조사 FGI 2차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2020년 10월 22일
제가 장애인 식재료 및 간식 키트 지원 2020년 10월 27일 직업 적응 훈련반 건강 걷기 2020년 10월 28일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및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1차 2020년 10월 28일 2차 2020년 11월 4일 주간 활동 지원팀 힐링 여행 및 할로윈 파티 2020년 10월 29일에서 10월 30일 여성 남성 자조 모임 통합 나들이 공주 시티 투어 2020년 11월 11일 직업 적응 훈련반 캠프 2020년 11월 11일 행복 나눔 긴장 나눔 2020년 11월 20일 제가 장애인 성탄 맞이 물품 나눔 2020년 12월 16일에서 17일까지 우양재단 쌀파 프로젝트 2020년 12월 22일에서 24일까지 4페이지 언제나 든든한 친구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역 장애인들에게 풍성한 추석 명절 선물 나눔 2020년 9월 29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장애인 150가정에 따뜻한 명절 선물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복지관에서 추진 계획이었던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를 축소하고 지역 장애인들과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선물 키트를 마련하였으며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서부발전지정기탁사업, 장애인과 사회적 기업의 행복한 명절맞이 3고를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한과 150세트를 지원받아 더욱 풍성하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양재단 지원사업 마음 업고 몸 살리고 요리 활동 2020년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장애인 가정과 공주맘들이 함께하는 요리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 공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누면서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우양재단과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 진행 평생교육 홈 프로그램 키트 전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홈 프로그램 키트를 전달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홈 프로그램 키트는 프로그램별 맞춤 학습 키트로 구성하였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을 점검하였습니다. 서비스 지원팀에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간 활동 지원팀 힐링 여행 주간 활동 지원팀에서는 2020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공주시 안에서 1박 2일 신나는 힐링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째 날은 자기 결정과 투표 과정을 통한 저녁 식사, 삼겹살 파티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재료들을 손질하여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또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자신의 얼굴에 원하는 분장을 하고 사탕을 나누는 기쁨도 가득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재미도 맛도 좋은 시간을 갖고 마스크팩을 하며 낮잠을 자는 힐링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여행에 참여한 분들도 너무 잘 놀고 쉴 수 있었으며 다양한 체험으로 알찼던 1박 2일 힐링 여행은 앞으로도 이용자 스스로 계획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어디든 달려갑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이야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중단되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 프로그램 교육 키트를 준비하여 제가 대상자 및 평생교육 이용자 50명에게 비대면 평생교육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교육 키트로 요가 매트와 밴드, 콩나물 키트로 구성하였으며 2차 교육 키트는 냄비 받침 만들기, 김장 키트, 다육이 키우기로 각 가정별 전달 및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일상 속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달려가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사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우리는 시골 사람이라 몰라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 가려운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이 우선면에 떴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새로운 정보 창고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이 외지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은 계속됩니다. 7페이지 함께해서 뜻깊었던 시간들 기능향상지원팀에서는 언어재활, 심리활동, 작업활동 세 가지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복지관 내 주간활동 이용자분들과 함께 통합적 접근그룹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해서 더 즐겁고 행복했던 14회기의 그룹활동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언어재활 1에서 4회기 언어재활 시간에는 내 친구 소개하기, 내 감정 이해하고 표현하기, 몸집 퀴즈, 동화를 만나요 이 즐거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은 4회기 잭과 콩나무 동화를 듣고 다 함께 모여 멋지게 꾸민 커다란 콩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용자분들 모두가 서로 다같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업활동 5에서 8회기 작업활동 시간에는 병뚜껑 알까기, 날 따라해봐요, 역할놀이, 보물 숨기고 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에는 병뚜껑 알까기 활동에서 친구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이용자분들의 모습이 담겼네요. 큰 목소리로 열심히 응원하며 치열한 승부 끝에 결국 양 팀은 동점으로 끝났었죠. 모두가 상품을 받고 행복하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심리활동 9에서 12회기 심리활동 시간에는 협동화 그리기, 신체 본뜨기, 팔찌 만들기, 보드게임의 행복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은 협동화 그리기 활동이 끝나고 각자의 개성이 담긴 그림 조각들을 모아보니 아주 예쁜 고래가 숨어 있었네요. 조각난 그림을 모으기 전에는 각각의 개성이 담긴 조각이었지만 이렇게 모아보니 서로 잘 어우러져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룹 활동 마무리 13에서 14회기 마지막 회기는 그동안 즐겁고 멋지게 그룹 활동에 참여해준 이용자분들을 위해 상장을 준비하고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룹 활동을 통해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 가지를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비록 14회기의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이용자분들이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회기여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지요.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요. 8페이지 조물조물 점토야 놀자 오감활동 주간활동지원팀에서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교육 배달사업으로 충남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조물조물 점토야 놀자를 진행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점토를 가지고 그릇, 화병, 접시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만든 점토를 구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도자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용자분들이 만든 모든 작품을 한 곳에 모아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와도 학습은 계속된다. 직업 적응 훈련반 가정학습 키트 전달. 코로나19에도 직업 적응 훈련반의 학습은 계속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각 가정에 코로나 키트를 전달하고 가정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1주차에는 전 인원 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주차부터는 두 개의 조로 나누어 분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분반 수업 동안 가정에 머무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차별 과제 키트 제공 및 점검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돕는 활동 지원 어플 위톡 AAC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의사소통 보조 어플로 발달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어휘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언어 능력에 따라 선택 사용이 가능하며 인권, 건강, 지역사회 등과 관련한 어휘가 접근성이 높은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단어 상징 카드 선택, 긴급 상황 알림, 감정 표현 등 시각장애인 편의센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어플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편의시설과 증명서 등에 표기된 바코드 및 NFC 태그를 인식하여 해당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인쇄물 정보 바코드 인식, 편의시설 NFC 인식, 상품 정보 안내 등 설립원, 시각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통해 인식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어플로 이미지 묘사, 문자 인식, 색상 인식 등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 문자 인식, 얼굴 인식, 이미지 묘사, 색상 인식 등 문제 행동 치료 매뉴얼, 실생활에서 관찰되는 문제 행동에 대해 응용 행동 분석을 적용하여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지침서 어플입니다. 연구와 임상적 경험을 통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문제 행동에 대한 치료 방법 소개. 10페이지 마음을 토닥토닥 생활 속 재활활동 심리활동편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일상의 변화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나요? 하루에 4가지 지친 내 몸과 마음을 토닥여주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하루 30분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기. 하루 30분의 햇빛 쬐기와 가벼운 신체 활동은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스크 착용 후 잠깐이라도 풍경을 보고 산책을 하는 건 어떨까요? 2.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일상의 변화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만 기상 및 취침 시간을 정하기,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기, 스트레칭 등 나만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요. 3.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하기. 하루에 딱 한 가지 어렵지 않은 활동과 목표를 정해 수행해보세요. 칭찬 스티커판을 만들고 성공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가며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4. 나와 가족에게 긍정의 말하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고생한 나와 가족에게 따뜻한 긍정의 말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11페이지 건강한 먹거리로 든든한 겨울나기 굴전 만들기 면역력을 높이는 바다의 보물 굴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영양이 가득한 재료입니다. 굴에는 칼슘, 비타민, 칼륨, 아연, 미네랄, 타우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중성지방 농도가 저하 되어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고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차단하여 치매를 예방해주며 다량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콜라겐을 형성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료 굴 100g, 홍고추 3개, 계란 3개, 쪽파 5개, 부침가루 1컵 조리법 1. 굵은 소금을 녹인 물에 굴을 담고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2. 흐르는 물로 다시 한번 헹궈준 후 물기를 빼줍니다. 3. 살살 푼 계란과 다져진 쪽파, 홍고추를 잘 섞어줍니다. 4. 굴에 부침가루와 계란물을 입히고 달궈진 팬에 중불로 익혀줍니다. 5. 노릇하게 구워지면 맛있는 굴전 완성. 12페이지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사업 안내.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중증장애인을 배치하고 해당 사업체에 고용이 되면 담당 업무에 대해 훈련합니다. 15세 이상의 공단 구직 등록자인 중증장애인과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 고용 과정, 훈련생 선정, 직업 능력 평가, 사전 훈련,
현장 훈련, 훈련생 종합평가, 적응 지도. 이 기간 동안 담당 선생님께서 사업체 개발, 직무 분석, 직무 지도원 선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훈련 수당 2020년 기준입니다. 지급 대상 훈련생 지급액 1일 17,000원, 기타 일주일 이상 훈련 참여 시 준비금 40,000원 추가 지급. 지급 대상 훈련 사업체 지급액 1일 19,340원, 기타 훈련생 1인당 계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지급. 지급 대상 직무지도원 지급액 1일 25,000원 또는 최저시급. 소득세 공제. 사업체 또는 기관 소속 25,000원, 기관 무소속 시간당 최저시급. 구비서류, 장애인 지원고용동의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동의서, 복지카드, 통장사본. 사업주 지원고용실시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직무지도원 이력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청렴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문의전화 직업지원팀 070-4257-5683. 13페이지 자원봉사자 인터뷰. 공주장복의 든든한 지원군 오수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했지만 장애인 분야의 봉사활동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관심이 생기게 되어 알아보다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프로그램 이용자분이랑 봉사자랑 1대1로 참여하는데 이용자 중 한 분이 저를 붙잡으며 선생님이랑 하고 싶어요 라면서 의사를 표현하셨어요. 평소에는 의사 표현을 잘 안 하시던 이용자분인데 저를 믿고 함께 하고 싶다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것이 봉사활동을 하는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공주 장복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밝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모든 기관이 각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공주 장복 특유의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알고 있어야 할 개개인의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이를 보아 직원분들과 이용자분들 간에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봉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주장복의 특별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봉사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용자분들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분들을 도와야 한다 생각하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분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공주장복에서 활동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들을 갖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14페이지 후원업체 인터뷰. 파리바게트 공주 신관점 이재용 사장님. 파리바게트 공주 신관점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부지런함과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장은 당일에 구운 빵을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제공한다는 사명감과 제빵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매일 굽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위생 등급은 가장 우수한 단계인 별 3개입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빵에 청결한 매장까지 안심하고 즐겁게 방문해주세요. 후원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공주시 지역 주민분들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지인을 통해
역지간과 인연이 되어 빵과 케이크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빵을 맛있게 드실 모습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선택, 파리바게트에서 가장 맛있는 빵은 무엇인가요? 뺑오레쟁이라는 빵입니다. 대중적이지 않지만 숨겨진 보석 같은 빵입니다. 안에는 일반 건포도가 아닌 고급 건포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회장 사모님이 이 빵을 좋아해서 단종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빵이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빵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팁이 있을까요? 홍신사 할인, 카드 할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해피 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단골 매장을 등록해두면 각종 이벤트와 쿠폰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 진행하는 해피 오더 반값 이벤트를 통해 구매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후원업체 인터뷰. 공주 다살림 사회적 협동조합 김봉균 회장님. 공주 다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곳인가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 및 소통을 위하여 고민하던 사람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두 한 울타리에서 공유한다는 뜻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과 무항생제 육류, 콩, 두부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장에 판매되고 있는 물품의 80% 이상이 무농약 물품으로 친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서 수입품은 일절 판매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문화센터를 열어 지역 농산물의 활용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판매하고 있나요? 공주 다살림 협동조합은 충청남도 브랜드인 더 이로운 충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물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주 다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회장님의 추천 꿀템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고르기 힘들지만 무항생제 달걀을 추천합니다. 넓은 곳에 방사하여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이 일반 달걀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더욱 건강하고 신선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농약 당근, 감자, 양파 등을 구매하러 타 지역에서도 구매하러 오시는 걸 보면 모든 물품이 꿀템 아닐까요? 현재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 1회 밑반찬을 후원하고 계신데 후원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더 많은 장애인 가정에 후원을 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다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뜻에 맞게 다 같이 잘 살고 같이 나누고 있음을 실현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16에서 17페이지 공주시 복지지도 장애인 거주시설 명주원 반포면 송공로 255-7 041-856-7296 누리재활원 탄천면 분창 양달길 77-68 041-854-6460 동곡요양원 반포면 송공로 263-11 041-857-7121 소망공동체 건너들길 28 상황동 041-856-8157 우리복지원 탄천면 분창 양달길 77-70 041-854-645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다울터 고분티로 623-21 041-850-5700 소망둥지 건너들길 28 상황동 041-856-8157 행복의집 탄천면 통산로 161-21 041-855-5340 장애인 보호작업장 둘의 일터 탄천면 분창 양당길 77-36 041-854-6490 명주원 보호작업장 반포면 송공로 255-20 041-857-7297 이용시설 수화통역센터 의당면 의당로 257-202호
041-881-1458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의당면 의당로 257-201호 041-881-6665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의당면 의당로 257-203호 041-854-7632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민원센터 신관로 41 원진빌딩 3층 041-853-4907 이용시설 복지관 공주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영명학당 1길 13 041-856-0881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당간지주길 7 041-852-8861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의당면 의당로 257 041-840-2215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우금티로 709-14 041-856-6110 충청남도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041-856-7071 이용시설 주간활동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민들레처럼 한적2길 64-13 1층 041-855-7414 한울지역아동센터 산성2길 19 041-854-9877 18페이지 주간활동지원 특수교육 아직 공부하고 싶어요 문화여가 혼자 가고 싶어요 건강지원 혼자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사회교육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이용대상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 이용연령 19세 이상 45세 미만 문의 주간활동지원팀장 이성훈 070-4257-5667 직업적응훈련반 이용 및 훈련과정 1단계 직업진단 직업평가 전문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업능력을 알아봅니다. 2단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 일상생활능력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3단계 취업연계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사업체로 취업을 연계합니다. 대상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 성인 발달 장애인 이용 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서 17시까지 이용 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 이용료 월 6만원 식비 별도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 50% 감면 문의 직업지원팀 정성찬 070-4257-5591 19페이지 잘 자라고 있나요? 발달선별검사 발달선별검사란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일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상 공주시 어린이집 원아 검사도구 KCDI 15개월에서 6세 KCDR-R 0세에서 6세 검사비용 무료 문의 주간활동지원팀 문성현 070-4257-5649 우리가 주인공 보이는 라디오 2021년 2월 장애인과 공주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보이는 라디오가 찾아갑니다. 라디오 제작 참여, 사연 및 노래 신청 등 다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장소 공주시 의당로 23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층 유튜브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구독, 좋아요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카카오 채널 추가 사랑의 열매 본 사업은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지원합니다. 문의 서비스 지원팀 이지현 070-4257-5653 20페이지 후원 및 자원봉사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지역사회와 복지관 이용자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주신 후원자
자원봉사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재주나 자격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담사례지원팀 070-4257-5706으로 문의주세요. 21페이지 2020년 결산 및 후원금 사용 결과 공고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 세입 총계 예산액 17억 2322만 1000원 결산액 17억 1857만 4738원 사업 수입 예산액 4534만 원 결산액 4487만 4759원 보조금 예산액 15억 3017만 8370원 결산액 15억 3017만 8370원 후원금 예산액 9393만 6000원 결산액 8980만 9325원 전입금 예산액 3000만원 결산액 3000만원 이월금 예산액 2323만 9400원 결산액 2323만 9400원 잡수입 예산액 52만 7230원 결산액 47만 2884원 세출 총계 예산액 17억 2322만 1000원 결산액 16억 6099만 6746원 사무비 인건비 예산액 11억 8545만 2910원 결산액 11억 8264만 6050원 업무 추진비 예산액 3161만원 결산액 1282만 2400원 운영비 예산액 1억 3038만 8350원 결산액 1억 1859만 1950원 개 예산액 13억 2945만 1260원 결산액 13억 1460만 400원 재산조성비 예산액 4205만 5100원 결산액 3292만 100원 사업비 예산액 3억 3262만 2660원 결산액 3억 1330만 7112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액 1909만 1980원 결산액 70만 9134원 2020년 후원금 수입 사용 내역서 수입 총계 1억 178만 9989원 지정 후원금 8193만 6000원 비지정 후원금 787만 3325원 예금 이자 수입 3만 207원 2월금 1195만 457원 지출 총계 1억 178만 9989원 상담 사례 관리 사업 277만 5600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지원 사업 7904만 8000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48만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90만 5600원 직업 지원 사업 30만원 반환금 11634원 공공요금 17만 4230원 수용비 및 수수료 2만 3500원 차기 2월금 1807만 1425원 2020년 후원품 수입 사용 내역서 후원 물품 수입 총계 물품 수량 5만 9278개 금액 1억 4091만 6108원 지역사회 후원품, 식품, 생필품, 도서 등 금액 1억 4091만 6108원 후원 물품 사용 총계 물품 수량 5만 9136개 금액 1억 3974만 6246원 각 팀별 사업 활용 재가 대상자 물품 지원 식당 운영 금액 1억 3857만 6384원 2월 사용금 금액 160만 9862원
마지막 페이지,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는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소 충남 공주시 의당로 23, 전화 041-856-0099, 팩스 041-856-0098, 이메일 gj_welfare.com, 홈페이지 www.gjwel.or.kr.